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고정과 투자의 만남 시간인데요. 이게 참, 투자라는 게, 많은 분들이 투자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냐면은, 많은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투자를 하시는데 많은 경우의 수를 아시는 건 중요한데요. 우리가, 과거에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말할 수 없는 그것은 말하지 말자고 말을 했던 그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가 알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것은 소문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것만 제대로 해도 충분한데, 이게 방 안에 코끼리처럼, 방 안에 코끼리가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그방 안에 코끼리 한몇년 동안 봐보세요. 코끼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새 신발을 사가지고 그때는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듯이 사람이 정말 눈에 보이고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지금 미세먼지가 이제 고정과 투자의 만남 시간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편하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사실은 숨을 못, 물을 가지고 저희가 안 먹으면은, 며칠은 견딜 거예요. 물안 마시면은. 한, 뭐, 제가 알기로 몇십 일도 견딘 사람이 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을 안 마시면은 몇십 일은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기를 들이마시는 걸 여러분들이 하루만 안할수 있나요? 한 시간? 아니, 한 시간도 아니야. 저 같은 경우는 2분도 못 참아요, 2분도. 길어야 5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방 안에 코끼리처럼, 지금 우리가 망가뜨린 이 공기를 보신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편리한 생활이라는 게, 정말 과거로부터 우리가 발전해 왔느냐, 이건 대단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조지 소로스가 2008년 모기지 쇼크 이후에 2012년도에, 뭐, 이렇게, 유로의 미래를 말하다라는 책을 썼어요. 유로의 미래를 말하다, 뭐 이런 책을 썼는데, 이책 제가 예전에 읽으면서 참 독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양반이. 근데, 이 양반이 이 책을 쓰면서, 모기지 쇼크와 유럽의 어떤 고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금리를 낮추고 양적 완화를 하고 경기 부양하는 거다 좋은데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지구 온난화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이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 우리가 알기로는 희대의 투기꾼이고 자기 자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동남아를 무너뜨린 악마로 표현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다음으로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 우리나라 기부 문화도 좀 삐딱하게 보는 시선이 있는데 그런 것도 못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친다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인생이 낭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타깝게도 멀리 있거나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거나 내 주변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투자도 똑같습니다. 투자도 많은 분들이 막 여러 곳을 돌아다녀요. 막 어떤 정보를 수집을 하는 거죠. 정보를.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 있죠? 이전에 올린 영상.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 음모는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상식의 시대라는 콘텐츠로 제가 올렸는데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그 영상 한번 꼭 보세요. 보셔서 좀 지루하시더라도 제가 그거 제가 영상 올릴 때 구독자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올려요. 저는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거 신경 쓰면서 올리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진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취지가 그렇고 그래서 뭐 어떤 이유로든 그런 걸 올리려고 하니까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투자의 세계에서는 정말 우리가 알아도 별 의미가 없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쫓아다닌 경우를 제가 이 시장에서 많이 봐요. 일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심지어 전문가들 중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제가 한번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를 하나. 자, 트럼프가 지금 무역전쟁을 하잖아요. 무역전쟁을. 우리가 이 무역전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트럼프의 무역전쟁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이다. 그래서 이번 협상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시진핑은 어떨 것이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그게 바로 시장의 90%의 소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투자하는데. 그러면 그 무역 전쟁을 우리가 10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20, 10, 10%, 10%의 그 중요한 관점으로 봤을 때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바꿔서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많은 분들이 지금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트럼프가 세상을 주무른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건 얼토당토 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트럼프는 절대로 세상을 주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트럼프는 반드시 미국이 만들어가야 할 헤게모니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트럼프가 뭐 음모론으로 뭐 금융계의 꼭두각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정말 금융시장에서 원자재라든지 채권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움직임을 통합적으로 한번 보세요. 트럼프가 거기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요. 그 안에서 놀고 있다라는 게 눈에서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차피 그 친구도 그 안에서 놀 거예요, 그 안에서. 어차피. 그렇다면은 벤저민 그레이엄이 말한 것처럼 투자라는 것은 예측할 필요가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트럼프가 움직이는 어떤 그런 바운더리가 있을 겁니다. 그 바운더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조금 벗어날 수도 있겠죠. 물론 조금. 예. 맛이 가면 조금 벗어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 그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회귀할 것이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가 전략적인 대응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아, 세팅 대응도 아니에요. 그냥 세팅을 해 놓고 가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트럼프가 어떻게 무역 전쟁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것에 질질 끌려다니면은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종교를 만드셔야 돼요.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 말은. 그러면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런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볼수 있어야 되고 아주 단순화된 어떤 트레이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 시장에 내 어떤 감각적인 반응을 고차원적으로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많은 정보를 보는데, 그리고 그걸 예측하는데, 여러분들 시간을 소비하지 마시고, 어떤 순간이 와도 내가 자동적으로 내 몸이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의 양력을 보세요. 그런 복기를 한번 보세요. 복기 차트 같은 거 보세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이 액션을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를 한번 복기 차트를 꼭 보세요. 꼭. 그 복기 차트를 보시면, 내가 얼마나 황당한 짓을 해왔는지를 저는 많은 회원님들의 복기 차트를 제가 점검을 하거든요. 그다 드러나요, 거기서 다 드러나. 그게 왜 그러냐면 정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그 순간순간 액션이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트레이닝 해 나가셔야 돼요, 그거를. 근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되느냐, 그거를 갖다가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지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투자는 어려운 거예요, 투자는. 투자는 복잡하고 금융공학 뭐 파생상품 이런 거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많은 정보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넘어서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빠른 대응력 그것이 그리고 빠른 판단력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고 그리고 잘못된 투자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수없이 많은 축적의 시간, 실패의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만들어지는 건데 사실 멘토링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들 많이 멘토링 받으시죠? 뭐 저기 뭐 여기 주식 리딩 받으시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한테 사세요, 파세요, 손절가가 얼마입니다 이런 것을 정해준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돼요. 직접 원자재도 어떤 시점에서 사보셔야 되고 채권도 사보셔야 되고 환율 투자도 해보셔야 되고 주식도 사보셔야 되고. 다양한 섹터별로 사보셔야 되고, 그러면서 그 모든 움직임들이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서 적응이 되셔야 돼요, 적응이. 그것이 안 되면은 어려운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근데 그거는 많은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거거든요. 자, 그런 단순한 것에 대한 어떤 핵심을 발견해 나가는 어떤 그런 다양한 사고력을 만드는데, 결론적으로 이 고전만 한게 없어요, 고전만 한 게.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많은 정보를 수용하기보다 차라리 이런 고전이라든지 아니면 영화를 본다든지 뭐 걷는다든지 그런 차라리 하지 방 안에 틀어박혀가지고 그런 정보를 막 미친 듯이 찾아 헤매면서 해결책을 만들려고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떤 선까지 물러나지 않을 시점에서는 내가 딱 끊을 수 있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걸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나친 기회를 던져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해요, 논어에서. 자활, 군자지, 어천하야. 무, 적야. 무, 막야. 의, 지, 여비. 이 뜻인데요. 저는 이 고전을 제가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고전학자는 아니면서 주제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 고전을 공부하는 것을 갖다, 제가 만약에 고전학자라고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쟤는 고전학자니까. 그러니까 이 고전을 공부하시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어프로치를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접근하는 거를.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저는 고전학자도 아니고, 고전을 좋아할 뿐입니다. 저는 그냥. 그리고 이 고전을 누구의 강의를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고전을 읽으면서 그냥, 투자에도 적용해보고, 삶에도 적용해보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고전학자가 들으면 웃겠죠. 쟤 뭐 하냐, 그러고. 근데 그건 제 마음이죠. 시인의 시는 시인의 손을 떠난 순간 누구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읽어, 저기 그 시를 보면서 나보기가 여기 가실 때는 죽어도, 뭐 보내지 않고, 이런 거 보면은 그게 김소월님이 쓰셨지만, 내가 읽은 진달래꽃과 다른 사람이 읽는 진달래꽃의 의미가 다를 수 있듯이, 이 고전도 만 명이 읽으면 만 명에게 다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고전에는 그만한 만 명, 십만 명, 천만 명이 되는 그런 깊은 의미가 이 안에 다 함축되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유치한 말이 뭐예요? 모두가 하나가 되는 말들이에요. 획일화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핸드폰을 샀어요. 거기 설명서 있죠. 그 설명서를 보면은 만 명이 다 다른 생각하면 이 핸드폰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쓸 수가 없죠. 그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설명서, 건조한 설명서는 만 명이 보든 십만 명이 보든 어때요? 동일하게 작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시적인 언어가 될 수가 없죠. 하지만 이렇게 고전의 언어는 뭐냐면 만 명, 십만 명, 천만 명이 보더라도 다양한 해석의 경지가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어떠한 권위도 있어서는 안 돼요. 권위주의도. 권위는 있어야 되지만 어떠한 권위주의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투자에도 접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세상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 트럼프도 그 세상 안에서 지가 움직이는 바운더리는 정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고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여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군자는 어천하야, 이게 뭐냐면 세상 일에 대해서, 어가 이제 뭐뭇에 대해서죠. 세상에 대해서 무적야, 이 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무적야, 무막야라고 그러는데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복잡하게 말씀 안 드리고, 자, 이 적이라는 것은 뭔가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무적야라는 것은 뭐냐면 긍정하는 게 없다 이 뜻이 아니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무조건 긍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무막야라는 건 막은 이제 반대말이겠죠. 그럼 항상 저기 대응을 하는 거니까 뭐냐면은 거부한다, 뭐 밀어낸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무막야.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무조건 부정하거나 배척하지도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군자는 세상 일에 대해서 무조건 배척하거나 부정하거나 또는 무조건 긍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의지 여비. 오직 뭐냐면은 의의를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의의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 의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의의가. 자, 극단적 양단이 가론. 극단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극단적. 우리나라 좌와 우가 있어요. 좌와 우가 있으면 우리가 공자가 말한 것 중에서 뭐가 있어요? 화이부동이라고 있잖아요. 조화를 이루되 동류는 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동양사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분법적인 거예요. 너는 나쁜 놈, 나는 좋은 놈, 이런 거예요. 내가 좋은 놈이라 할지라도 또 다른 대상에 있어서는 나쁜 놈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냥 너는 나쁜 놈, 나는 좋은 놈, 그러니까 뭐가 성립이 돼요? 내가 너를 죽이거나 해하는 게 성립이 되는 거죠. 침략하는 게. 자, 뭐냐면은 양극단이 가장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양극단이. 그러면 지금 무역전쟁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얼마 전에 그 여경찰 얘기도 했었지만, 남자와 여자에 대한 문제, 노인과 젊은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시진핑과 트럼프의 전쟁에서 지금 유튜브나 이런 거를 들어가면 정말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뭐냐면은 대부분 미국을 옹호하거나, 그쵸?
중국에 대한 혐오적인 발언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말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고전이나 중국에 대해서 한다고 해서 제가 중국을 두둔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무역전쟁으로 우리가 수혜를 입었나요 안 입나요 지금? 이 무역전쟁으로 중국만 두들겨 맞고 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 두들겨 맞고 있어요 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그 두들겨 다 두들겨 맞는데 트럼프가 다 예를 들면 두들기고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상하게 같이 두들겨 맞으면서 두들겨 맞는 중국을 갖다가 망해버려라 떼놈이다 뭐 언제 쪽발이라고 뭐라 그러더니 예전에는 이제는 쪽발이도 사라졌어요. 일본 혐오도 없어졌어요. 이제는 뭐가 생겼냐면은 또 다른 악이 생겼어요. 또 다른 악이. 과거에는 악이라는 게 뭐였냐면 독재, 쪽발이 이거였는데 지금은 또 다른 악이 뭔지 아세요? 이제는 중국 떼놈이에요. 중국 놈들. 중국 놈들이요. 중국 놈들을 바뀌었어요. 이제 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게 인간은 어떤 무지의 선상에 있을 때는요 극단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뭔가 악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악을 하나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 논리도 없고 사상성도 없고 신념도 없이 그냥 뭔가 또 다른 악의 축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시킨다는 거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기술 유출도 하고 기술도 뺏어먹고 뭐 많은 뭐 문제를 벌이는 거는 뭐 공론화된 건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지금까지 자본주의 역사에서 중국처럼 하지 않은 나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미국이 굉장히 옛날에는 뭐 고상했고 여러분 미국의 역사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남의 나라 착취의 역사였고 그 내부에서도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그거를 지금까지 다 해결하면서 위대한 국가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과거엔 짝퉁 국가였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카시오나 이런 거 스위스 가가지고 기술 유출할 때는요 눈 하나 깜빡하라고 했던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짝퉁 만들고 이러는 것들 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역사의 선상에서 봤을 때 중국이 과하다고 말하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면제부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가 이 중국을 지금 까대는 거 특히 여기 유튜브에 보시면은 많은 뭐 좀 유명한 분들조차도 자꾸 뭐 그 이전 정권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난데없이 지금 나오셔가지고 뭐 막 미국이 뭐 마치 무슨 그들을 막 벌하고 중국을 벌하고 막 중국을 막 채찍질해서 뭐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정의의 사도로 생각하라고 중국은 잘못을 다 해가지고 막 뭐 벌을 받는 어떤 이런 형국으로 지금 만들어가는데 저도 공부를 한 사람이고 지금도 자본시장에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의 지식인으로서 저도 대단히 역겨울 수가 없어요 진짜. 그리고 그 여지없이 그 밑에 댓글을 보면은요 전부 그런 획일적인 무슨 완전히 저주를 넘어서서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그때 그 여경찰이 어떤 문제를 문제도 아니에요. 여경찰이 업무를 좀 못한 것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문제로 해서 막 미친 듯이 막 그거를 서로 싸우는 것도 그렇고 노인과 젊은이가 그러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끼리. 이재용이가 중국을 미워할 것 같으세요? 좋아할 것 같으세요? 미워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이건희가 아니면 저기 정몽원 회장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 저기 롯데 무슨 뭐 그런 회장들이 중국을 좋아할 것 같으세요? 미워할 것 같으세요? 미워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돈만 되면 무조건 땡큐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런 돈 안 되는 행동을 하면서 그걸 그 사람들이 조장하는 것을 따라가시나요, 여러분들? 네? 그러다가 중국이 나중에 여러분 중국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중국에서 전 살아봤기 때문에 중국을 깔라 그러면 저도 더 리얼하게 깔 수 있어요. 네, 단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까는 거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이라는 나라와 우리나라의 관계가 원수지간이 되고 그 나라가 망해서 우리가 좋을 게 뭐가 있나요? 네, 여러분들. 제 생각인데 이것은 분명한 것은 프로파간다예요. 선동이라고 선동. 아주 유치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썩고 썩은 유치한 선동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이제 그 유튜브는 뭐 투자 그룹은 아니고 자기들끼리 그냥 뭐 소규모 방을 운영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는데 치부를 하는데 투자하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면은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사람들한테도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어떤 자산에 대해서도 선입견을 갖지 말라 그래요. 어떤 자산에 대해서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제 생각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철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아닌지. 그 아닌 것이 오히려 너에게 더 큰 행운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그쵸? 그 분석에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정확한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개입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투자도 그렇고 모든 판단도 그렇고 공자가 말한 무적야, 무막야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막 까대는 거예요. 막 까대는 겁니다. 세상이 힘들어지면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오죠. 뭐라 그래요, 대중들이. 이놈의 세상 망했으면 좋겠다 그러고요. 그쵸? 그리고 그 망했으면 좋겠다는 것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해 주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역전쟁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은 마치 중국을 벌하고 누구 때문이고 라는 식으로 가면서 생각해보세요. 저한테 빚을 진 사람이랑 제가 둘이 걸어가고 있어 그래요. 제가 이 빚진 사람한테 내 돈 왜 안 갚냐고 제가 막 뭐라 그래요. 그런데 깡패가 와가지고 저희 둘을 막 때리는 거예요. 돈도 뺏어가요 막 그렇게.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요, 거 봐라 이놈아, 너 벌 받았지, 내 돈 뺏어가, 너 내 돈 안 갚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바보가 돼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지식인이라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잘 이해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성별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뭐든 국가 간에도 그렇고 전혀 이성이 없는 판단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은요, 수영장에 물 빠지면은 그 다음부터 뭐가 나와요? 진짜 누가 빤스 입었는지 안 보였는지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이라는 그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말을 할까요? 야, 제일 흉문놈 일렬 종대로 줄 서봐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고요, 굳이 그런 관계를 만들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최전선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중국에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려고 하는데 왜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그들을 자극하냔 말이죠. 물론 인터넷상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방 하나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얼마나 힘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국 학생회장인데 저 무슨 대학에, 중국 대학에, 그 중국 대학에 갑자기 공안이 온 거예요. 공안이 와가지고 그 학생회장한테 너 이러이러한 말 했었지, 그래서 막 뭔가 추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좀 사상적으로 많이 애들이 까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런 적 없다. 그런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걔 휴대폰 그 녹취한 거, 저기 뭐 도청한 거 있잖아요. 그걸 들려주는 거예요. 제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때. 그런 폐쇄적인 나라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요, 여러분들, 우리 같은 나라랑 중국이 달라요, 지금. 완전히 다른, 거기는, 자본주의도, 트었어. 그러니까, 특색 있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대안으로서 그들이 다양한 어떤 인종과 민족을 통합시켜 나가기 위한 어마어마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각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미국을 바라보는 것도, 유럽을 바라보는 것도, 일본을 바라보는 것도 지금 굉장히 지금 오해의 소지들이 많아요, 지금 굉장히. 근데 그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자산시장도 똑같이 바라본다는 거죠. 자산시장도 자기의 마음이 자산시장 다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 다르고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좀 뭐 다양하진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다양성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뭔가를 꽂히는 거죠. 자, 이 강의는 지난 강의를 꼭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들으시면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정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정권이든 과거 정권이든 아니면 어떤 중국이든 미국이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은 공자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적야, 무막야. 함부로 긍정하지도 말고 함부로 부정하지도 말라는 거죠. 오직 뭘 따라야 되느냐, 미국이 옳으냐 중국이 옳으냐가 아니라 너 자신의 의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의 의의를. 그 의의를 고양시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수행이고, 이 투자에서 학 공부가 되는 거죠. 지금 비록 나의 의의가 유치하고 삼류지만 이것이 시장에서, 사회적으로, 삶에서 지속적으로 고양되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의의가 더 강력해지면서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고 무적야, 무막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투자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풀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I don't care. 저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저는 진짜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소음 많이 들어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기만 아프지.
투자하는데 걸리적거리기 많아져. 제가 보는 건 오직 지표예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제 나름대로 강화되었는 의의를 반영할 뿐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트레이닝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날도 더워지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